안녕하세요, 시누입니다. 오늘은 VMware 윈도우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려고 합니다. VMware에 들어가요. 자, 여기에 들어가서 커스텀 말고 위에서 다운로드 받은 ISO 선택. 드라이브 넥스트. 넥스트가 안 되니까 25만 장 넥스트 페니스. 자, 이렇게 되면 실행이 돼요. 자, 오늘은 윈도우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을 이용해 윈도우를 실행시켜보세요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